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은요, 주가의 변동성이 큰 기업들 위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피트니스 기업인 펠로톤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장이 마감된 이후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여기에 더불어서 연간 가이던스까지 낮춰잡았습니다. 이 애프터아워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25%가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요일장, 정규장에서는 주가가 35%가 넘게 빠졌습니다. 계속해서 IB 측에서도 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는 펠로톤이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목표 주가를 낮춰잡았습니다. 148달러 선에서 112달러 선까지 낮춰잡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펠로톤은요, 35%가 넘게 빠지면서 5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반면에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인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햄버거로 유명한 쉐이크쉑인데요.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EPS가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했는데 시장에서는 예상 순손실을 4센트로 잡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순손실이 5센트로 보고가 된 상황인데요. 하지만 투자은행 측에서는 이 쉐이크쉑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하기 위해서 메뉴 가격을 인상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쉐이크쉑은 경제 재개의 마지막 수혜자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히려 주가는요, 16%가 넘게 급등했습니다. 9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호실적 발표한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인데요.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나 분기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280% 넘게 성장 흐름을 보였습니다. 3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상 최대의 순이익과 매출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국경 간의 여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실적을 내놓았다라고 CEO가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행이 결국에는 시장 성장의 핵심 테마가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들 계속해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2% 넘게 급등했고요. 201달러 선을 넘어서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여행주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피디아인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EPS와 매출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매출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7% 넘게 증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숙박 수입 같은 경우에는 87%가 넘게 증가를 했고 이 항공 수익의 경우에는 128% 넘게 증가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큰 폭으로 힘을 받았는데 무려 15%가 넘게 급등했고요. 182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자입니다. 화이자가 내놓은 이 먹는 치료제에서 굉장한 효능을 보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입원과 사망률을 89% 낮춰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나 화이자 CEO가 직접 나와서 이 약은 결국에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이와 함께 화이자의 경우에는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0% 넘게 급등하면서 48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먹는 치료제를 개발해오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였던 머크 같은 경우엔 주가가 9%가 넘게 빠졌습니다. 81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기업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이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미국 시간 금요일장에 마감한 미국 증시, 뉴욕은 일단 고용지수가 일단 호조를 보였고 그다음에 화이자에서 경구치료제가 나왔다는 이 뉴스로 인해가지고 또다시 3대 지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두 상승한 가운데 3일 연속으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지금 위에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위꼬를 주면서 그 상승 여력이 상당히 좀 부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주 동안 조금 그 변곡점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경제활동에 참가율 저조 부분이 또 있어서 이 부분이 지난달하고 똑같이 이 같은 그 지표가 발표되었고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국채금리는 오히려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금 가격이 오히려 지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물단이라든가 이쪽 부문의 움직임은 오히려 증시에 대해서는 약간의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등락을 자꾸 거듭하는 가운데 현재 바닥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다시 변곡점에서 이 변곡점에서 과연 반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내려갈 것인가를 또 지켜보는 그런 단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하원 같은 경우 1조 달러 인프라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이것을 바로 상원에 보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직속 상기권으로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명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밤 정도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고 이에 따라서 증시가 약간은 더 상승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미국의 반도체라든가 각종 생산 기지 관련된 압박으로 실적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 특히 그 이 부분에 관련해서 SK라든가 각종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 가지고서 역시 시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불안 요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현재 10월 수출 실적이 역대 최대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동산발 경기 약화에 대한 우려를 일단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고, 국내 증시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요소수에 의한 대란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석탄선물은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다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요소수 수입 제한으로 인해서 물류 둔화가 좀 더 우려될 것으로 보이고, 이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생산성 예비치가 현재 5%대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81년 2분기 이래 최저율을 보이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 약세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현재 변곡점에서 바닥을 지지하는 가운데서 이 방향성을 어디로 갈 것인가, 상방인지 아니면 하방인지를 또다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